안녕하십니까. 청개구리 주식스쿨 정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그 자동차를 운전하시면서 좀 기름값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 볼까 하는데요. 재테크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불려나가는 재테크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여러분들이 좀 잊으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거냐.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는 것처럼 절약하는 거. 그러니까 절약이라는 게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안 사고 아끼는 게 절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안 써도 되는 돈에 돈을 안 쓰는 게 그것도 하나의 절약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기름값을 좀 아끼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한 8가지 정도 좀 정해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8가지인데요. 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운전 습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하시면은 다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만 다 하셔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뭐 기름값이 한 5에서 한 10% 정도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재테크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번 시간의 내용을 좀 잘 숙지하시고 생활 속에 실천을 하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연비 향상을 위해서 좀 운전 습관을 좀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겁니다. 될 수 있으면은 가속 페달이라던가 아니면은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안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좀 예측 운전을 하셔야 되겠죠. 아, 오르막에 올라올 것 같다. 그러면은 평지에서 미리 가속을 내시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앞차에 신호가 걸리거나 아니면 좀 속도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엑셀 페달을 밟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를 살살 밟으시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급가속이라든가 급정차를 줄이시기만 하면 그걸 하는 거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약 25% 정도의 연료 소모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예측 운전하시고 급가속이라든가 급정차하는 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좀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주행속도를 시속 70km로 달릴 때가 연비 효율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리 대비 가장 적은 연료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한 가지 팁으로 아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중립 기어를 놓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그러니까 차가 정차해 있을 때 드라이브도 안 넣고 중립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기어를 변속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서 있을 때 드라이브로 놨을 때하고 중립으로 놨을 때 이왕이면 좀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까 좀 뭔가가 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중립이 조금 더 연비 효율이 높긴 한데, 그렇게 변속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어가 좀 약간 고장이 날 수 있겠죠.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크게 향상되지는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긴 대기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드라이브다 놓는 게 좀 더 낫다라는 과학적인 그런 실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한 가지 참고해 주시고, 좀 이런 안 좋은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요. 드라이브를 놨다가 이게 내리막입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내려가겠죠. 굳이 드라이브 그러니까 페달을, 엑셀 페달을 안 밟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중립으로 바꿔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린더, 브레이크 실린더에 진공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시동이 꺼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위험하니까 혹시나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비 운전의 잘못된 상식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특히 고속도로 같이 좀 고속 주행을 할 때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앞차가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 고속으로 달 때. 그러니까 이 앞차 바로 뒤에 쫓아가면은 공기의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연비가 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상식이 있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다. 일단 공기의 저항력이 낮아지면은 연비가 좋진 하지만 안전 운전 문제. 이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대처 못하고 이렇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향상되지 않고 약간의 연비의 효율성은 좀 높아질 수 있으나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제를 하셔라. 하지만 이렇게 공기의 저항만 막아도 어느 정도 연비의 효율은 좀 올라간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여러분들이 고속 주행할 때 에어컨을 같이 틀으면은 연비가 팍 떨어지는 것은 네, 아시고 있겠죠. 그런데 연비 절감을 위해서 약한 걸로 오래 트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한 걸로 그러니까 에어컨의 냉방을 좀 강하게 했다가 껐다 켰다 하시는 게 좀 더 연비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비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좀 에어컨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거의 다 왔다 그러면은 그 냉방에 그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꺼두는 것도 좀 연비를 좀 아끼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좀 에어컨을 키면은 좀 연료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뭐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그게 좋을 수가 있는데 고속으로 주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문을 열어놓으면은 그만큼 차에 저항력이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력 문제 때문에 연비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국도로 좀 한 80km 이상씩 뭐 달리신다 그러실 때는 창문을 닫고 차라리 에어컨을 켜두시는 게 좀 더 연비 효율에 좋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내용도 있어서 제가 좀 적어놔봤습니다. 80km가 아니라 95km 이상이네요. 그럴 때는 에어컨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방법인데요. 이렇죠.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생활 쪽에 습관을 들이는 게 좀 중요합니다. 트렁크에 뭐 안 쓰는 뭐 어떠신 분들은 뭐 골프채도 넣고 그렇고 다니시는데요. 그런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런 무게를 같이 연비, 그러니까 같이 차가 달리다 보면은 연비의 효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물건 아니고서는 차 연비를 아끼기 위해서 트렁크의 짐을 좀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줄이느냐? 바로 100km 주행을 할 때 10kg의 무게만 실려도 160cc 정도의 양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10kg의 짐을 더 실어놨다. 그러면은 나는 그 10kg의 무게에 따라서 160cc의 무게의 연료를 더 소모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은 좀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자주 쓰거나 꼭 필요한 짐만 실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몰랐던 사실인데요. 기름을 넣을 때마다, 그러니까 기름을 넣는 시간에 따라서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고 같은 금액이더라도 더 조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먼저 이건 좀 화학적인 얘기인데요.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휘발유의 부피가 0.11%가 더 팽창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온이 높을 때는 그 팽창도가 더 크겠죠.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팽창한다니까. 그러니까 같은 무게를 넣더라도, 그러니까 같은 양을 넣더라도, 같은 리터를 넣더라도 더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이거죠. 낮은 온도일 때 주유하는 게 더 이득이다라는 거죠. 낮은 온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침이겠죠. 그게 그 관에 있지 않습니까? 유류 관에 있으니까 그 온도가 좀 낮을 때 주유하는 게 조금 같은 1리터를 넣더라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침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나왔죠? 아침에 기름을 넣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젠가 기름을 넣겠다 하면은 좀 아침에 넣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어느 정도나 차이 나느냐? 바로 평균적으로 일교차가 한 10도 정도. 10도 정도는 보통 차이가 나죠. 뭐 겨울이고 여름이고 10도 정도는 일반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럴 때마다 10리터당 110ml라는 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만원 주유를 했을 때 1000원 정도를 더 싸게 넣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꼭 아침에 넣는 습관을 기르셔라. 그런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이게 좀 랜덤이긴 하지만은 좀 무작위적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유류차가 그 관에다 그 넣지 않습니까? 주유소. 근데 이게 처음 공급했을 때 넣었으면은 이 관에 밑에 침전물이 조금씩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매번 청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넣을 때 이게 막 순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찌꺼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런 공급차가 들어오지 않은 다음에, 그러니까 침전물이 다 가라앉았을 때 넣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의 차를 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습관만 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가장 싼 데서 주유하는 게 좀 더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정보가 다 있습니다. 요즘엔 내비게이션도 있는데요. 그 내비게이션 외에도 이런 오피넷이라고 해서 한국 어디였죠?
한국석유공사인가요? 네, 그렇죠. 한국석유공사에서 이런 걸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어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의 지금 주행하는 도로에서 어디가 제일 싼지 그런 것을 미리 알아보고 그때 그 목적지를 지나갈 때 그때 주유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사이트 어플도 있으니까 어플로 받아보시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이런 것을 좀 넣는 거. 그러니까 아무 주유소나 좀 비싸게 넣지 않고 이왕이면은 1원이라도 좀 싼 데서 넣는 것이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같은 조건이면은 셀프 주유소가 한 10% 정도 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여기 나오죠. 10곳 중 한 곳은 그만큼 셀프 주유소가 좀 더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근데 오히려 이게 더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카드 그냥 결제하고 주유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게 더 편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셀프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도 기름값을 조금 낮추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주유할 때 좀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쓰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주유를 할 때 주유를 만약 20리터를 찍었다 그러면은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끊는 겁니다. 이 주유기를 끊어서 내가 주유를 하면은 아, 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해서 어느 방송사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이게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굳이 끊는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을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쭉 주유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상식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게 주유를 할 때 고속으로 주유를 하니까 막 빨리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유하는 게 조금이나마 더 주유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속 주유기를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 보면 방법이다라고 해서 이건 좀 고속 주유를 하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 약간이나마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단골 주유소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골 주유소라는 것은 하나의 지점이라는 게 아니라 뭐 SK만 SK, 뭐 SOL만 SOL 그런 식으로 정하고 주유하는 게 좀 더 좋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할인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주유비를 상당히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카드사 혜택이죠. 여러분들이 먼저 사용하시는 카드가 어떤 주유소에서 좀 할인을 많이 해주느냐 먼저 그걸 먼저 따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 나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이 SK에서 좀 많이 할인을 해주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SK 주유소에서 기름 리터값이 제일 싼 대로 이렇게 해서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즉시 할인도 해주니까 여러분들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SOE를 찾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카드 안내가 있으니까 여기서 거기서 제일 가장 추천해주고 가장 싸게 주유할 수 있는 것도 소개해주니까 여기서 역으로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뭐 SK 엔클린에서도 이런 식으로 카드가 얼마 정도 할인이 되니까 요 카드를 발급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쵸. 그리고 또 같은 주유소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 각 정유사마다 첨가물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에 이 기름 저 기름을 넣는 것보다는 한 주유소를 정해서 그렇게 계속 주유를 하는 게 차량 수명 관리에서도 좀 더 이득이 있다. 그러니까 같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도 이런 요건 때문에서도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기름을 만땅으로 채운다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만큼 많은 양을 갖고 차가 움직인다는 거겠죠. 뭐 차량의 뭐 안정성이라든가 뭐 주행성에서도 뭐 만땅이 조금 좋긴 하겠지만 연비적인 요건에선 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연료 충전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 바로 3분의 2 정도가 채우는 게 좀 적정하더라. 그러니까 차량의 뭐 어떤 거죠? 주행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한 3분의 2 정도만 주유하는 것이 좀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팁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만땅으로 채우시지 마시고 3분의 2 정도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너무 기름이 어깨 가는 것도 차에 안 좋겠죠.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왔을 때 다시 주유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의 연비 운전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튼튼하다는 게 뭐 이런 내구성이 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해서
뭐 교체, 뭐 부속품이 교체 시기가 됐으면은 바로 교체해 주시고, 뭐 엔진오일도 교체해 주시고, 그러는 게 가장 여러분들의 차를 연비를 좋게 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연비하고 연관되는 것 중에 타이어 공기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공기압이 너무 없진 않는지, 공기압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연비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량 관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연비를 줄이는데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8가지 좀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두 다 실천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내가 몸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이렇게 숙지를 하시고 실천만 하셔도 기름값을 상당히 많이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절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꼭 필요하게 내가 이왕이면은 습관만 바꿈으로 인해서도 좀 절약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좀 실천해 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